오랜만에 유튜브 영상 찍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저도 너무 어색해. 뭐 근데 어찌됐건 해볼게요. 지금 그리고 어제 새벽 1시에 롯데리아를 시켜가지고 1시에 그렇게 먹고 자서 지금 엄청 띵띵 부어있지만 꼭 저는 오늘 해가 있을 때 영상을 찍고 싶었고 저는 뭐 할 일도 많고 해서 이 부은 얼굴로 일단 촬영은 할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이 부끄럽구나. 지금 제 모습은 너무 도시도시한데 지금 배경이 집인지라 너무 코지한 느낌? 전혀 너무 어울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가죽 셔츠 첼리가 나대 요거 요 제품을 입고 오늘 뭘 소개해 드릴 거냐. 지금 추운 겨울이잖아요. 이미 지금 이제 12월까지 됐고 그래서 겨울에 진짜 잘 입을 수 있는 좀 두껍고 따뜻한 소재는 좋고 보온까지 되는 그런 거 가디건 뭐 니트 그리고 자켓 이런 거 좀 다양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시작하기 앞서 솔직히 이 셔츠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진짜 예쁘거든요. 이게 좀 얇아서 그냥 안에 이너로 입기 좋은 거예요. 이게 가죽 뭐 자켓이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이너로 입을 수 있고 제가 일어나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허리가 잘록하고 밑에 언발이고 이게 셔리 이렇게 잡혀있고 그리고 뒤에가 딱 잡혀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잡혀있어서 그냥 신고요. 마무리 이런 느낌. 그러면 진짜 시작해야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 가디건이에요. 일단 무늬부터가 좀 새롭죠. 제가 원래 무늬 있는 걸 많이 안 좋아해요. 근데 여기 선물을 몇 개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웹사이트를 이렇게 봤는데 독특한 무늬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무늬는 바로 이거예요.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 분홍색이랑 초록색이 검정색 바탕에 이렇게 딱 있으면 탁 눈에 띄고 검정이라서 무난할 수 있지만 결코 이 두 가지 색 때문에 무난하지 않은 받아서 입어봤거든요. 하얗고 이러신 분들은 진짜 예쁘게 소화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할머니 느낌 나나? 이게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소화를 잘은 못하는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다른 분들 입으시는 사진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읽어봤는데 웹사이트에 적혀있는 거 빈티지함과 로맨틱함을 모두 담은 플로럴 자카드 가디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빈티지도 있는데 또 로맨틱함도 있어. 저는 진짜 이 꽃 색깔 있잖아. 이 더스티 핑크 요거는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너무 예뻐요. 아무튼 요거 최근에 겟해가지고 자주 손이 가는 제품이고 자 그 다음 제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제품은 요거 완전 색분홍 가디건이에요. 니트 가디건. 앞에 지퍼있는 요런 니트인데 색깔이 미친. 저 진짜 이런 색깔 집에 없어요. 저는 은근히 진짜 좀 무난하고 그런 무색 계통을 좋아하는데 요런 쨍한 색깔은 몇 개 없어요. 뭐 완전 노랑, 완전 파랑, 완전 빨강 이렇게 있는데 이런 찐분홍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색깔 보고 좀 반했거든요. 이거 내가 과연 이렇게 잘 소화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은근 괜찮은 것 같아요. 제 피부 톤에 까무잡잡한 웜톤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잘 어울렸어요. 하얀 분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잘 어울리겠지. 너무 잘 어울리시겠죠. 요거 제품은 에디션 우드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앞에 신운도 그렇고 에디션 우드도 그렇고 두 개 다 국내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아는 동생이 소개시켜줘가지고 알게 된 브랜드. 여기에도 정말 예쁜 옷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제품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영상에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핏이 좀 되게 여유가 있거든요. 그냥 뭐 안에 티셔츠 같은 거 입고 그냥 탁 걸쳐도 되고, 아니면 지퍼를 목까지 올려가지고 제가 입은 이 와이드 청바지 이런 거랑 매치해가지고 좀 힙스럽게도 연출할 수 있고, 대신 이제 니트 안에 약간 왜 티셔츠 같은 거를 살짝 보이게 빼 입는 그런 디테일도 줄 수 있고, 이게 소재는 울 혼방 원사고 지금 되게 묵직해요. 이게 중량감이 좀 느껴져가지고 되게 무거운 옷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히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전 무거워도 뭐 그런 중량감 같은 거 다 잊고 그냥 뭔가 포근하고 봤을 때 예쁘니까 그렇게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묵직해서 일단 그거는 알아주세요. 그치만 까끌거림 이런 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예민한 타입이 아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초겨울에는 그냥 아우터로 입고, 한겨울에는 요거 이제 가디건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이 조금 셌던 것 같아요. 178,000원? 그치만 항상 제가 얘기하셨나요? It's worth it. 세 번째 제품은 너무 귀엽고 코지해. 짜잔. 요거는 13months 제품이에요. 제가 진짜 인터넷 쇼핑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브랜드도 많이 모르고. 근데 아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입는 게 아마 13months인 것 같아요. 이 크롭 니트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꽈배기로 짜임이 되어 있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거 술 같은 걸 뭐라고 해야 되지? 케이블? 이렇게 달렸어요. 주렁주렁. 근데 이게 패션이에요,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거 입었을 때. 그리고 길이감도 딱 괜찮은 크롭 길이 있잖아요. 너무 길지도 않고, 또 너무 짧지도 않고. 이것도 뭐 와이드 진이랑 입어도 되고, 스키니 청바지나 뭐 부츠컷이나 치마랑 입어도 되고,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게 크롭이라서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왜 안에 얇은 그냥 아이보리색 목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입고 요거를 입어도 예뻐요. 세 번째 서티머스 제품이었고, 네 번째 드디어 왔네, 왔어. 제가 이거 론칭하고서도 그 영상을 안 찍어가지고 아마 되게 궁금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다 품절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암만 떠들어대봤자 품절이라서 주문은 못해요. 근데 제가 원래 이거 품절되면은 더 이상 재생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걸 만드는 동안에.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빨리 품절이 될 줄 몰라서 소량으로 재생산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진짜 야심차게 만든 가디건인데, 요런 소재가 요새 쇼핑몰에 많이 있어요. 많이 다른 거 저렴한 제품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달라, 여러분. 핏이 달라요. 허리 부분을 이렇게 잘록하게 만들었어요. 제 허리가 24? 근데 한 허리 25, 26 되시는 분들까지도 그냥 자기 허리에 맞게 이 니트 허리가 이제 딱 잡히거든요. 이게 많이 잘 늘어나요. 신축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잘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허리에 맞게 이렇게 딱 붙기 때문에 부해 보이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여기 팔 부분도 되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달라붙는데 뚱뚱한 느낌, 이게 아니고 그냥 좀 약간 펑퍼짐한 풍덩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이 가디건을 사면 뭐가 딸려오느냐? 이게 딸려오거든요? 이거 탁! 안에 요 탑이 같이 딸려와요. 뒤에는 요렇고, 요건 밑 안에 브라 입고 입으셔도 돼요. 여기 끈 안 보여요. 제가 그 모델이랑 촬영을 할 때 여기서 늦은 거예요. 여기서 늦은 거야. 촬영이 12시부터 시작했는데 11시까지 꼭 스튜디오 보내달라. 왜냐면 그 원래 그 전날까지도 준비가 되어야 됐던 상황인데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제발 우리 촬영 때까지 지켜달라. 만약에 그때까지 안 오면 이 촬영을 다 접어야 되면은 저는 페널티를 엄청 물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맞춰달라고 해가지고 샘플을 이제 그날
하기로 했는데 11시까지 도 안 왔어요. 12시도 안 왔고 1시도 안 왔고 2시도 안 왔고 3시 도착했어요. 3시에. 근데 그 도착했던 샘플이 좀 뭔가 마음에 들지 않게 도착을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촬영은 계속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정 전 샘플로 촬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좀 착오가 있으셨겠지만 그 사진에 많이 길게 보여요. 그래서 모델 여기 가슴 위까지 내려오고 막 뒤에 등 뒤에 엄청 파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적당하게 딱 이렇게 끈도 그래서 많이 안 파이고 괜찮거든요. 정말 어깨가 약하신 분들 아니고는 딱 적당한 길이로 맞춰진 그런 탑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세트로 입을 수 있는 스커트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 스커트도 마찬가지로 샘플이 이거보다 훨씬 길게 나왔어요. 키 크신 분들은 정말 정말 죄송한데 제가 키 크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같이 아담하신 분들 있잖아요. 한 164 밑부분 밑에까지는 이걸로 좀 예쁜 미니스커트로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세트로 입을 수 있는 이 첼리던 라벨 제품.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똑같은 제품의 다른 색깔이에요. 이거는 소라색인데 색감 미친 예쁘거든요. 이거 진짜 포근하고 너무너무 좋아. 본인 브랜드인데 이렇게 사랑합니다, 저는. 허리도 이렇게 잘록하고 지금 연말 다 돼가는데 2단계잖아요. 그 2.5단계 격상했나? 지금 밖에 나가지 못하는데 연말 파티 할 수 있겠냐마는 홈파티 이런 데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맞춰 입으면 너무 귀엽지 않을까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게 네 번째가 아니고 다섯 번째였구나. 어쨌든 뭐 다섯 번째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는 니트랑 가디건 이런 거 말고 요새 진짜 손 많이 가는 자주 입고 다니는 자켓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입고 스토리 올렸을 때도 언니 자켓 어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문의받았던 제품들이어가지고 여섯 번째 제품은 바로 요 가죽 자켓이에요. 패딩. 엄청 푹신해요, 되게. 되게 뚱뚱해요. 그래가지고 요거 입었을 때 완전 힙순이 되거든요, 여러분. 요거 안에 뭐 후드 입고 후드 탁 쓰고 모자 쓰고 이러면 남자한테 근육맨 같은 느낌이야. 근데 엄청 따뜻해요, 엄청. 뭐 이리 따뜻한 거, 너무 더워. 그냥 막 입을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손이 많이 가는데 해외에서 온 제품인데 네, 이것도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았는데 굉장히 잘 입고 있어서 요런 좋은 거는 공유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자, 보자, 보자. 양가죽이네. 몰랐네. 전 아직까지도 잘 많이 못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쩐지 부드럽더라. 아, 요새 인조가죽도 진짜 되게 부드럽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램 레더라고 적혀있어. 100%. 그리고 안에는 90%가 덕담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저도 천천히 실천할게요, 여러분. 예쁜데 이걸 어떡하지? 근데 이왕 입고 다니는데 계속 입고 다녀야겠죠? 요새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진지 모르겠어. 요새 늙었나 봐요. 벌써 내 나이에 갱년기는 미친 소리고. 그건 아닌데. 아, 요새 자꾸 왜 뭐만 하면 눈물이 나지? 갑자기 옷소개 하다가 이건 무슨 TMI야? 갑자기 동물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날것 같은데. 아, 요새 무슨 뭐 영상만 보면 눈물 나고, 무슨, 아니, 오디션 프로그램만 보고도 자꾸 눈물을 흘려. 진짜 요새 감수성이 미친 폭발한 것 같아. 원래도 눈물이 많은데, 요새는 더한 것 같아. 왜 지금도 이유 없이 목이 메지?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건 뭐야? 아, 뿅?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자켓은 짜잔! 이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보들보들하죠? 진짜 보들하고 푹신해요. 이거는 서티몬스 제품인데
요거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요거는 인조 퍼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어? 어떻게? 나는 서울에 혼자 있잖아. 우리 강아지들 없고. 근데 우리 짜장이 만두가 그리울 때마다 얘를 만지면 될 것 같아.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색상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이쯤. 되게 오묘한 색상들이 섞여져가지고 뭔가 독특한 느낌이잖아요. 이게 보면 과해 보일 수도 있지만 되게 캐주얼하게 입으면 되게 예뻐요. 그냥 캐주얼 룩에 되게 어울리는 그런 자켓이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쪼린이가 있어. 쪼린이가? 쪼린이. 요 밑에 요거를 딱 쪼려가지고 허리에 맞게 쪼려서 요 길이감을 약간 이렇게 올려서 짧게 입을 수도 있고, 그 지퍼도 되게 두꺼운 그런 지퍼여서 털낌도 없고 술술 잘 올라가고 잘 내려가더라고. 그리고 안에 이렇게 누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진짜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해. 목 부분에는 이 뭐라 그러지? 이 진짜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딱 입어보고 선미한테, 야, 여기 목도 진짜 잘 만들었네, 이 말 했어요. 살에 대해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진짜 요즘에 제가 편의점 갈 때 제일 많이 입고 다니는 옷이에요. 갈 때가 지금 편의점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싸요, 솔직히.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퍼 가격이 18만 8천 원이 말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데 가격도 싸고. 이게 마지막 제품이었어요. 추가로 몇 개만 아이템 보여드리자면, 요새 제가 잘 쓰고 다니는 요거 모자거든요. 이렇게 두 개. 요거는 서틴먼스 제품. 이거 무슨 서틴먼스 홍보 영상인가? 요거는 TM. 따뜻해. 그리고 이거는 썼을 때 모양을 본인이 잡을 수 있어요. 자기가 막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쓰고 모양을 잡아서 예쁘게 연출할 수 있고, 요거는 말해 뭐해, 핏이 너무 예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솔드아웃이에요. 그래서 못 사. 근데 나는 왜 추천을 하는 걸까? 예뻐서. 혹시 모르죠, 제 입고 할 수 있을지도. 그래서 요거 너무 예뻐요. 요렇게 겨울용 니트 그리고 자켓 소개 영상이 끝이 났는데, 요즘 제가 늘 이 소리 하죠. 너무 정신이 없어요, 아빠. 진짜로 정신이 없고, 사실 의욕이 많이 깎인 것도 사실이고,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컨텐츠가 없어요. 브이로그도 찍고 한데 너무 맨날 같은 거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보시는 분들도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안 찍고 있어요. 다른 열심히 영상 올리시는 유튜버 분들 보면 진짜 존경스러워요, 진짜로. 제가 2021년도에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아까부터 이러고 있었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